오늘도 네 가지 기업 함께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기업은요, 우려가 많이 나오는 기업입니다. 크래프톤인데요. 주가가 한 달 사이에 40%가 넘게 빠졌습니다. 1월 3일을 기준으로 했을 때 외국인 보유율은 30.4%였는데 지난주 금요일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29.68%까지 낮아진 상황입니다. 1월에 46만 원대에서 출발했던 주가는 현재 27만 원대까지 빠졌습니다. 실적 부진과 더불어서 글로벌 유동성 축소로 주가가 하락세를 나타냈다라고 증권사에서는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10월에 출시가 된 신작이죠. 배틀그라운드 뉴스테이트가 흥행에 부진하면서 증권가가 잇따라서 크래프톤의 목표 주가를 하향 조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더불어서요, 기관 투자자의 보유 물량이 설 연휴 이후로 대규모로 풀리기 때문에 크래프톤 앞으로 주가가 다시 한번 하락할 수 있다라는 부분까지 함께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기업은 SK이노베이션입니다. 전반적으로 증권사에서는 목표 주가를 35만 원대로 제시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 실적 자체는 좀 부진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증권사 측에서는 대규모 일회성 비용이 반영됐기 때문이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하지만 올해 1분기부터는 실적이 정상화될 것으로 보인다라는 평가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번 1분기 영업이익의 경우에는 4,184억 원을 기록할 전망이다라는 평가들 나오고 있습니다. 핵심 사업인 정유가 정제 마진이 강세가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우호적일 것이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고요. 여기에 더불어서 배터리 사업도 마찬가지로 반도체 부족 사태 속에서도 계속해서 개선되고 있다라는 부분은 좀 집중을 해봐야 한다라는 증권사의 코멘트가 나오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SK이노베이션의 주가 흐름 따라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세 번째 기업은 KT입니다. 많은 증권사에서 다시 한번 리포트를 내놓고 있는 기업인데요. 이 방어주로 다시 한번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업계 평균의 목표가는 4만 4천 원대입니다. K뱅크와 밀리의 서재 IPO 기대감이 굉장히 높다라는 평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불어서 유선과 무선 사업의 이익이 모두 다 안정적이고요. 또 주주 친화 정책을 펼치고 있을 뿐만이 아니라 고배당 정책도 지속될 전망이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배당 부분을 봤을 때는 2022년 기준으로 했을 때 배당 수익률은 6.1배로 현재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많은 이 시장 참여자들이 이 KT와 같은 방어주에 좀 주목을 하고 있다라는 시장의 흐름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 기업은 삼성 바이오로직스입니다. 일단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큰 상황인데요. 지난 4분기 실적은 좋지 않았지만 이번 2022년의 실적은 대폭 개선될 것이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4공장 수주가 활발하기 때문에 올해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했을 때 33% 넘게 늘어날 것이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고요. 여기에 더불어서 5공장 착공에 대한 기대감이 높은 상황입니다. 에피스 인수로 인해서 신약 개발 신사업 추진 기대감도 잇따라 라고 증권사에서는 현재 분석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증권사에서는 최근에 평균 목표가를 100만 원대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 황제주로 자리매김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기대감 나오고 있으니까요. 계속해서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주가 흐름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네 가지 기업 함께 살펴보고 왔습니다.